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연중 제33주간 월요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손부와 손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샘미사, 수험생미사, 연미사의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깊은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손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요한 묵시록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글을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어제 앞에 계신 일곱 영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지고 일곱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다.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남을 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리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리라.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리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어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 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고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곳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현재 자매 여러분, 오늘 일독서에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에게는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예, 우리가 처음 그 지녔던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첫사랑은 첫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눈먼이 되었습니다. 눈먼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바로 그 눈먼이. 이 눈먼이는 예리코에 있습니다. 예리코는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제일 낮은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제일 먼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눈먼이가 앉아 있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거.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돈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앞에서 나자렛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앞에 지나가십니다. 지나가는 것, 파스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해방시키셨을 때 이집트 땅으로 지나가시면서 이집트인들을 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노예 사리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오늘 이 논문의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이 논문의 바로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논문이처럼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자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자비로, 그리스도의 죄인에 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나가실 것입니다. 이 제대에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실 것입니다. 지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체선사는 아시다시피 파스카의 신비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 중에 정말 이 논문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시다.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노계로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잃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노계로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현재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손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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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선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선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하신 선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선자께서는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선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선부와 선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감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